전기전자공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한국전력공사에 취직하기를 희망해서 전기기사와 전기공사기사 두 가지를 준비하는 와중에 사기업에서 전기배선해로 분야 직무를 하게 된다면 소방설비기사가 필수적이라는 말을 듣고 소방설비기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전기공사기사의 중요도가 떨어지면서 전기기사와 소방설비기사 두 가지를 같이 따는 사람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한 번에 합격하게 되어 시간을 많이 절약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번 19년 1회차의 경우 난이도가 많이 쉬웠습니다. 시험이 어렵게 나와도 합격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두긴 했지만 합격자를 많이 뽑으려는 의도인지 많이 쉬었기 때문에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 문제의 경우에 수험자들이 어렵게 느껴질 서술형 단답 문제들이 빈칸으로 쉽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난이도가 많이 하락했지만 전기기사나 전기공사기사에서 불법한 문제들도 출제되어 좀 하나도 적기 힘든 그런 문제들도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면과 자주 출제되는 단답 문제들로만 대부분이 구성되어서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만 한다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난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필기, 실기를 공부할 때 강의 중 판서해주시는 내용을 프로젝터로 띄워주시는데 그 내용들을 모두 이제 필기에 두고 각 목차별 중요한 부분부터 모아서 외우고 그 다음 중요한 부분들을 외우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공부하는 것보단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 번 보면서 자연스럽게 목차나 체계 흐름을 알게 되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관연도 기출문제집을 사서 18개념 정도를 풀고 거의 모든 문제들을 이해하고 외울 정도로 공부했습니다. 필기시험은 과목별로 정리를 하고 실기시험은 단원별, 도면, 기출문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잘 해두어야 나중에 문제풀이나 모르는 부분들이 생겼을 때 저에게 필요한 부분을 그때그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정리를 좀 열심히 하는데 가장 많은 힘을 실어서 공부한 것 같습니다. 김상현 교수님이 강의하실 때 이제 필수적으로 외워야 하는 부분들을 짚어주시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공부를 어떻게 먼저 시작을 해야지, 어떤 것부터 해나가야지라는 고민을 많이 덜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앞에서부터 복습하는 방법으로 하지 않고 나름 우선순위대로 여러 차례 나누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에겐 이 점이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다른 강의들의 경우에는 이해를 해야 하는 부분들과 필수적으로 외워야 하는 부분들을 수험자가 당연히 알 거라 생각하고 확실히 구분지어서 말해주진 않는데 이런 점에서 이제 배우락 강의는 상당히 친절한 강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건 필기 과목 중 소방 법규의 경우에 강사님께서 이 과목만큼은 문제풀이보다 항상 책을 곁에 두고 외우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법규가 너무 재미없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하기보다는 다른 과목들처럼 문제를 풀어봤는데 항상 50점에서 65점 정도가 나와서 되게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강사님 말씀이 떠올라서 계속 옆에 두고 개념을 계속 보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충분히 걱정하지 않고 합격할 수 있을 만한 점수대가 평균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이제 김상현 교수님이 강의 중에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하는 일과 장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동기부여를 하고 이제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들이 됐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많은 대학생 수험자들은 이 자격증이 나중에 어떤 쓰임을 갖는지 아니면 내가 이 자격증을 따고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단순하게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따라고 하니까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제가 공부하면서 궁금한 점들을 질문할 때 이제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제 강의 외적으로도 그런 의문들에 대한 해소를 해주시고 그런 점들에서 도움이 많이 돼서 김상현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제 자격증 공부를 해봤던 게 전기기사였습니다. 18년도에 합격률이 매우 낮기는 했지만 그때 불합격의 고배를 마셔보고서 정말 많은 반성을 했었습니다. 불합격을 하고도 초반에는 나는 충분히 열심히 했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노력할 수 없다, 그냥
문제가 어렵게 나왔을 뿐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자격증 하나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되고 그럴수록 더 간절해지다 보니 정말 제가 생각했던 노력이란 것보다 훨씬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 제가 생각했던 기준으로 열심히가 아닌 이제 타인이 보기에도 아 정말 너 노력하는구나 라고 말해줄 만한 수준이라면 누구나 이제 자격증 시험들은 단기간에 붙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험 기간 중 몸도 마음도 많이 나태해질 수 있지만 자격증 공부는 단기간에 딸수록 결과적으로 이제 가장 조금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고 시간도 가장 많이 아낄 수 있기 때문에 꼭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